연이나 단핵지 조는 비살림이 양형하고, 그것도 또 틀렸네요. 단핵지비는 그자가 틀렸어요. 지금 이렇게 썼지요. 이 자는 고자인데 이 자는 틀렸어요. 고자가 아니라 원래 원효신님이 쓰신 것은 이렇게 썼어요. 격자, 간격이라는 격자에다가 격자 옆에다 핵자에 핵. 단핵이라. 죽지 격, 갈기 갈기 격, 죽지 나래 죽지 격, 핵, 갈기 핵, 세 그 죽지 나래 죽지 단핵이요 단핵. 이렇게 하면 날꽃자요. 날꽃자는 틀렸어요. 이건 틀렸으니까 볼 것도 없고. 단핵지조는 쭉지가 그냥 달의 쭉지가 짧은 새는 비살림이 양형하고, 그자도 또 틀렸어요. 엄청나게 틀렸어. 뭐. 이자 틀리고 이렇게 써야 돼요. 빗자요. 덮을 빗자. 비살림이 산수배, 그러니까 쭉지가 아래 쭉지가 적은 새들은 산수배 덮여가지고 자기 몸을 기르고, 뱁새 한번 보세요. 뱁새는 굉장히 작지요. 참새만 크지요. 그래가지고 뱁새는 조그마한 나뭇가지 다 이렇게 둥물이 지가지고 거기서 살지요. 그래서 쭉지가 짧은 새들은 산숲에 덮여가지고 양형하고 자기 몸을 기르고, 미자지 어는 잠 연류의 안성하나니, 거기도 또 글자 많이 틀렸어요. 자자, 미자가 징차라고 들려있죠? 징차 두 글자 다 틀렸어요.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발음이 자자요. 이 자는 차자죠. 차. 어긋날 자자. 차질이라고. 이건 틀린 거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 자랑은 자디잔, 저런 저 물고기들입니다. 새우 같은 거, 멸치 따위. 멸치도 작은 멸치, 그런 정도요. 젖담글 수 있는 멸치, 그 작은 건 젖담는 것은 큰 건 안 답죠. 이런 손가락 두 개나 한 개 정도 되는 그것들을 멸치 젖 같은 거 담잖아요. 그래서 이 자는 자자인데, 작은 그 젖담글 자자, 젖담글 젖을 담글만 한 지극히 작은 고기라요. 물고기, 작은 물고기. 물고기의 고기는 연류에 잠겨서 자기 마음을 편안히 여기나니, 연류라서 크게 흐르는 물이 아니라 작게 흐르는 졸졸졸졸졸 흘러가는 그런 적게 흐르는 그 물에도 자기가 살기에 적당하거든요. 큰 고기라야 큰 강물이나 큰 바다에 살지 작은 고기는 조그마한 개천에서 살 수가 있죠. 새우 같은 거, 송사리 같은 거요. 송사리, 눈쟁이. 그런 것들은 작은 물에 자기 몸을 담궈 가지고 자기 마음을 편안히 여기면서 자기 사는 세계가 이만하면 족하다고 그렇게 여긴다 말이죠. 그러나 죽지가 짧은 새들은 산숲에 몸담아 자라며 또 뭐요? 자디잔 물고기는 작은 물에 잠기어 즐긴다. 그러므로 얄팍한 교문이 있게 됨도 또한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소이로 소자도 틀렸어요. 이자 썼죠. 소이 이자 틀리고 이자로 써야 돼요. 바꾸세요. 이 소자 틀렸어요. 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트고 가장 가까운 천근한 교문도 아함경이나 인천교 같은 그런 교, 그것도 역부득이지인이라. 또한 부득이 몸기자요. 몸기자가 이자라고 하죠. 부득이라고.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근기가 하열하고 사람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낮은 그 교법이나 교문 경전도 부득이 그건 없을 수가 없다 말이죠. 그다 이제 말한 거죠. 별것이 아니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금 시경자는 지금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엄경은 산에 원만 무상 돈교 법륜이라. 이것이야말로 원만하고 위없는 돈교 법륜이다. 하엄경이 바로 원돈교죠. 원만하고 무상이란 말은 위없단 말은 최고 최상이라는 뜻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더 이상 가는 게 없는 돈교. 돈교라는 것은 빨리 성불하는 것을 돈교라고 합니다. 몰록돈, 단박돈. 단박에 오래오래 닦아서 성불하는 게 아니라 쉽게 그냥 단번에 단박에 성불하는 그런 교법을 돈교라고 합니다. 돈교. 도노성불이라고 하지요. 단박에 깨쳐서 성불한다는 것. 도노성불하는 그런 교를 돈교라고 해요. 이 돈자가 뚜들 돈자인데 사돈이라고 할 때 이자 씁니다. 사돈간에 요자 쓰죠. 사돈 한자로는 사돈간이라고 이자 씁니다. 처음 아마 들으실 거예요. 예? 처음 들었죠. 이 돈이란 말은 단박에 단번에 한꺼번에 이런 뜻인데 절집에서는 이 돈을 보통은 절집에서는 몰록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몰록이 뭔 말인지 국어사전에는 잘 안 나오죠. 몰록이란 말. 몰록이란 말이 단번에 단박에 뭐 한꺼번에 뭐 쉽게 그냥 하는 것을 장시간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짧은 단시간에 그냥 몽창 그냥 몽땅 하는 거. 그것이 돈이라요. 벼락을 빠지려면 돈벼락 맞고 뭐 그런 것처럼 그게 돈이죠. 일약천금하는 게 돈 아니요? 그것을 돈이라고 해요. 이것은 바로 원만 무상 돈교의 법륜이다. 하암경은 관계 법계 법문하여 법계 법문을 널리 열어서 현시 무변 행덕 이샀다. 현시가 잘못되었네요. 현원이라고 되었네요. 어떤 문자 틀렸어요 또. 이렇게 써야 돼요. 이샀다 토를 가샀다라고 해놨네요. 이샀다는 옛날 토가 이런 게 있어요. 이샀다 토라는 것은 부처님을 높여가지고 요즘 말하면 가셨다 그 말이라요. 이삿다란 말이 이삿다 토로 고쳐야 돼요. 가삿다는 행덕 가삿다 하면은 발음이 어색해요. 행덕 이삿다 해야 돼요. 옛날 토로 다른다면 하시니 걔도 되고 예? 관계 법계 법문 하사 현시 무변 행덕 하시니 그렇게 해도 되고 이삿다 해도 되고 행덕이 무여나 이 시지 개객으로 가히 조수이요. 그자도 시자요 또. 어떤 문자가 또 틀렸어요. 밑에 것도 행덕이 무여나 행덕이 두려움이 없으나 여기서 두려울 여자가 조금 뜨는 것 같은데 그래도 원래 글자가 두려울 여자니까 행덕이 끝이 없으나 무변이나 차라리 가변자를 썼으면 알기가 쉬운데 그러나 고칠 수는 없어요. 원본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뜻은 무변이라고 무효가 바로 무변의 뜻인데 그래도 우리 후인들이 고칠 수는 없잖아요. 원본이 그러니까 아까는 다 틀렸기 때문에 틀린 자를 내가 고친 거지 원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뜻인지건 무효가 무변의 뜻이다요. 행덕이 무변하다. 행덕이 무효하다. 하엄경에서 말씀하신 보살이 닦아서 성취하는 행과 덕이죠. 하엄경에서는 법계법문을 널리 열어놔가지고 끝없는 행덕을 보였다고 위에 나왔지 않아요? 무변 행덕인 때나 행덕이 무변이라는 그 뜻이라요. 그러나 이 시지 개객으로 보이기를 개객, 계단계단을 다 보였단 말이야. 하암경처럼 자세하게 말한 게 없죠. 십진,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각, 묘각 낱낱이 다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개계란 말은 계단계단 처음에 올라가는 것, 중간에 올라가는 것, 마지막에 올라가는 그 올라가는 순서를 세밀하게 자세하게 보여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번역은 나는 뭐라고 했냐면은 무효란 말을 번역할 때 어마어마하다고 그렇게 번역했죠. 어마어마하다는 말은 무섭다는 뜻이거든. 많다는 뜻 아니요. 행덕이 많지만은 그 말이죠. 그러나 계단계단을 자세하게 보이셨기 때문에 나아가서 닦을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아무리 박지범부라도 하암경을 잘 읽고 하암경을 보아가지고 부처님의 그 무변 행덕을 닦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다 그 말이요. 나아갈 조자요. 가히 조수이요. 지을 조자가 나아갈 조자 조예라는 그 조예라는 조자하고 통해요. 지을 조자를 여기서는 나아갈 조자라고 해요. 나아가 닦을 수 있으며 법문이 무예나 법문이 끝이 없으나 그거는 맞네요. 무예나 아까 불변이나 같은 거죠. 여기도 이자가 있어야 할 건데 이자가 없지 않아요? 이 계지 적적고로 아까도 이 시지 개개고로 그가 이자 있으니까 같은 대꾸기 때문에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원문에 없어가지고 없는 것을 그냥 또 써놓을 수는 없어서 그냥 가로해가지고 하나 써놓은 거예요. 글자 이 숫자를 맞춘 걸로 보아서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말리을 이자가 내가 이렇게 가로해서 넣은 겁니다. 고녀신한테 야단 맞아도 좋지 고녀신이면 이제 야단하지 안 해요. 이건 맞게 넣었다고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위에도 이 시지란 말이 나왔잖아요. 이 시지나 이 계지나 글자 숫자가 그 대꾸거든요. 적적이나 계개나 같은 말이고 적적이란 말은 분명하게 실적자 환하게 열어 놓았단 말이죠. 정연하고 환하게 열어 놓았기 때문에 가히 진치임이라 가히 나아가서 들어갈 수가 있다. 들어가 향할 수가 있다. 나아갈 취자지요. 그러니까 취입 피문자는 지 무소입고로 거의도 직자요. 어떻게 쓴자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쓴 것은 맞는 건데 위에는 이렇게 썼죠? 이자 틀렸어요. 이렇게 써야 돼요. 비슷하죠? 저건 위에 것은 신랑이란 낭자요. 화랑도하는 밑에 것은 고찍자고 곧 들어가는 바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도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저문이란 말은 저 법문, 법계 법문, 하음어 저 법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곧 들어가지만은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할 바도 없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다 초월하지. 수행 차덕자는 이 덕을, 이 하음어 이 덕을 수행하는 자는 직무 소득고로 그 직자도 고쳐요. 고직자로 곧 얻는 바가 없기 때문에 무소 불득이하라. 얻지 못한 바가 없단 말이죠. 그래야지 하나에만 치우치면 안 되지 않아요? 얻는 바가 없기 때문에 얻지 못한 바도 없죠. 허공이 비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허공 안에다 담을 수 있잖아요. 천진만물을 허공 안에다 다 넣어놓을 수 있죠. 지극히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이기 때문에 허공 안에 삼라만상 우주만유를 허공 안에다 다 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와 같은 도리라요. 그러니까 이 하음의 덕을 수행하는 사람은 덕을 수행해도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무지 영무디라고 나오죠. 반야심경에 얻은 것도 없다는 거. 원래가 무소득이라요. 얻어도 얻는 게 없어요. 득이무득. 얻었지만은 얻은 게 없어요. 이게 불교 깨달은 사람은 최고 진리는 그래요. 또 얻음이 없이 얻고 얻는 것도 없이 얻기도 하고 얻었지만은 얻는 것도 없고 그래야 돼요. 번뇌를 끊고 마음을 닦았지만은 끊는 것 없이 끊고 닦는 것 없이 닦아야 하거든. 닦아도 닦는 게 없고 끊어도 끊는 게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은 말이죠. 들어가는 바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도 없고 얻는 바가 없기 때문에 얻지 못한 바도 껐단 말이에요. 그게 묘화잖아요. 묘한 법이죠. 화엄경은 묘법이죠. 이게 이제 아까도 입이 무입이고 들어가도 들어감이 없고 또 들어감이 없이 또 들어가요. 이게 좋잖아요. 공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분자는 무입이 불자등원이다. 논어의 공자가 도덕군자입니다. 도덕을 통달한 도학군자, 도덕군자는 무입이 불자덕원이니라. 들어가는 곳마다 스스로 얻지 못하는 것이 없다. 여다 그냥 바로 이어서 써야 할 건데 띄어서 썼죠. 그러면 공자의 말에는 입득이 두 가지가 다 나오죠. 오녀심은 쪼개가지고 이렇게 했고, 이 말은 뭔 뜻이겠어요? 군자는 들어가는 곳마다 자득하지 아니함이 없다. 어느 곳에 가든지 걸릴 게 없어요. 어디에 가나 다 여유가 만만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도 구김새 없고 하나도 부족함 없고 하나도 모자람 없이 어디 가나 여유만만해요. 어디 가나 다 옳게 하고 어느 장소, 어느 자리, 어떤 곳에 가더라도 다 된다 말이죠. 그걸 중용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부귀에 있어서는 부귀한 대로 행하고 또 빈천에 있어서는 소 빈천하야 행호 빈천은 소 이적하야 이 말을 써놓고 봐야 알겠네. 저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공자 말이라요. 저걸 먼저 알면은 이 말이 해석돼요. 예? 공자가 논어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언충신 행독경 하면 말을 충신하고 말을 진실한 말을 하고 충성을 다해서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하고 또는 남에게 신용을 지켜서 믿음이 있어가지고 말을 충하고 신한다 그 말이죠. 충실하고 신의가 있고 행독경하면 행동을 행실을 독경하면 독경이 천하평이라고 중용에 나옵니다. 독경이란 게 대단한 거예요. 독경의 능력이 독경이 천하평이라 군자는 독경이 천하평이라 독경이 참 대단하네요. 우리 글 읽는 것이 독경이 아니죠. 독경이 천하평입니다. 중용의 군자는 독경이 천하평입니다.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천하가 천하를 평정하기가 가장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독경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용에서 공자가 독경을 하며 독경이란 말은 마음을 추호도 허트리지 안하고 사심이나 그릇된 생각이나 또는 그 좋지 못한 불순한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것이 없이 아주 독실하고 공경을 하거든. 그놈하고 항상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독경이죠. 유교에서는 경공부라고 하지요. 우리 불교에서는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잡념을 안 두고 화두만 잘 들고 연분만 잘해야 독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군자는 독경을 하며 온 천하가 다 평정이 된다는 그 말과 같은 말이죠. 행을 독실하고 독경을 한다면 비록 완벽지방이라도 오랑캐 반자 오랑캐 백자 오랑캐 나라에 갈지라도 행이언이와 행세할 수 있어요. 아무리 험난한 그 인륜 도덕이 별로 없는 오랑캐 나라에 가도 언충신 행독경 하면 뭐 언행이 독경하거나 충신하면 뭐 행세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오랑캐 나라에도. 그러나 말을 충신하지 못하며 원불 충신하며 말을 충신하지 못하며 행실을 독경하지 못한다면 수줄이나 행호제야. 비록 줄이란 자기 사는 고장이라요. 동네 비록 동네인들 행세할 수가 있겠느냐. 그와 같이 군자는 부귀에 있어서는 자기가 부귀한 자리에 가면 부귀를 행하 부귀한 데서 도를 행하거든. 부귀하다 해서 교만이나 부르고 사치나 부리고 허영이나 내고 해서 도를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자는 있을 소자요. 부귀함에 있어서는 부귀한 자리에 가서는 그 말 갈 소자라도 하고 부귀한 데서 도를 행한다 그 말이죠. 부귀하다 해서 부귀하게 함부로 막 교만을 부리고 그것이 이제 낭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부귀한 그 속에 가서도 부귀한 그대로 부귀에 맞추어서 모든 도를 닦아요. 부귀에서도 도를 행하고 소 빈천하얀 행호 빈천하며 빈천한 데 있어서는 빈천한 대로 빈천 커다고 해서 도를 안 닦으면 안 되거든. 안빈낙도를 하잖아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비고 두었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다. 그게 빈천 속에서도 안빈낙도를 해서 빈천에 가서도 빈천에 있어서도 빈천한 데서 도를 행하고 오랑캐 가서도 소 이적하얀 행호 이적하며 저거 아까처럼 원충신 행독경 그렇게 해서 오랑캐 있어서도 오랑캐 거기에서도 행한단 말이에요. 환란을 당할 때도 환란에 있어서도 환란 당했다서 도를 상실하거나 망각하거나 놓아버리거나 잊어먹으면 안 되거든. 환란한 데서 행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군자는 무입이 불자득원이요. 어디에 가나 들어가는 곳마다 자득하지 아니함이 없다. 어디 가나 군자는 다 자득한다 그 말이죠. 감산대사 이 중용 직지에서 이 해석을 잘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석한 것은 해석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해요. 그런데 감산대사는 자사가, 여기는 자사말인데 중용, 공자의 손자, 발이 미발이라 말만 해놓고 조금 부족하다 이거요. 발이 미발이라는 것은 발현만 했지 아직은 발을 못한 게 있다. 뭐가 있느냐? 이 소자는 그냥 처자와 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처 생사하야. 이런 말이 더 있어야 할 건데, 환란보다 더한 게 생사 아니요? 가장 어려운 생사 문제. 생사에 있어서는 또 생사 속에서도 도를 개인다면 제일 어려운 위급한 거, 환란보다 더한 것이 생사지요. 그러니까 생사 이 문제를 말해야 할 건데, 이 말은 여기까지는 발을 했고 미발은 소생사에는 행호 생사라고 하는 그 말이 미발이다 말이죠. 이문구만 미발했다 그 말이죠. 감산대사 잘했잖아요. 천재 그렇게 중용 직지에서 그렇게 말한 분은 감산대사 한 사람뿐이에요. 그요 중용 직지가 좋다고 하니까 이제 서울 선화원에서, 아니 이제 삼일선원에서는 그 전에는 중용을 것이 저 백강이라고, 백강 그 유교 학자인데 그 사람에게 중용 강의를 다 들어놓고는 이제 새삼스럽게 이제 중용 직지 듣고 싶다고, 나한테는 그걸 듣고 싶다고. 그 전에 나한테 중용 이야기는 전혀 안 하더니 중용을 것이 저 백강 선생한테 강의를 다 받았거든. 그래놓고 이제 직지를 이제 하고 싶다고. 여기서 하니까 고연히 샘 나가지고 그래. 여기서 뭐 대학도 같이 이제 여기서 강의 하니까 또 샘 나서 해달라고 하고.